전국적으로 6만 3,500명이 지방세 4조 3천억 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38 세금 징수단이 어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강제 징수에 나섰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은 벽에 굳게 닫힌 문. 불철차 한 대만 좀 부탁드렸으면 하고요. 평창동이어 가지고 높이가 한 3m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철차를 불러봐도 역부족. 결국 도구로 문을 강제로 열기까지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지방세 6억 1,5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가 여러 대 서 있고 A씨 명의의 집에서 나타난 부인은 자신은 남편과 관계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남편한테서 이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는다는 것도 저는 이렇게 받은 게 없잖아요. 이혼하는 마당에도. 하지만 다복한 가족 사진에 남편의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초인종에 응답하지 않아 발길을 돌리거나 있어도 없는 척. 계십니까? 한참을 두드리다 휴대전화를 걸자. 그냥 문 앞에 있습니다. 나오시겠어요? 그제서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니, 제 형편이 억수로 나빠하는 거 아닙니까? 나빠할 수 있는 게 아닌 사람이십니까? 올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067명을 포함해 전국의 고액 체납자 6만 3천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35억 500만 원을 체납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년 연속으로, 9억 1,700만 원을 체납한 전두환 씨도 4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